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현욱 대위가 국군의 날 행사 진행 파견으로 오늘부터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정지원 중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6.25 전쟁 64주년을 맞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다채로운 군 문화체험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한 15일 기념식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그리고 인천시 기관장과 참전용사 등 2,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소년일 제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외국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인천 상륙작전 재현은 월미도 해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대잠 헬기인 링스 헬기 두 대가 바닷속 잠수함 유무를 확인한 후 해군 특수전 전단 병력이 시누크 헬기에서 강화하며 해상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어 해군 함정 두 척이 적 해안에 대해 64발의 함포 사격을 하고 LST에 타고 있던 상륙군이 신속히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시 상륙군이 가장 먼저 점령한 월미도 해상에서 군의 합동 상륙작전 능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과 군의 발전된 모습을 관람객에게 공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 결정적 작전이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났지만 63개국의 참전국과 그 참전국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맥아더 동상에 헌화하는 기념행사와 월미도 해상의 율곡 이의함에서 헌화식을 갖고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여 년 전 대한민국과 함께했던 유엔 참전국이 자국의 군문화를 소개하는 유엔 참전국 군문화 체험장이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터키 등 6.25 전쟁에 참전했던 주요 국가들이 관람객에게 자국의 군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For this activity, we are very honored again to come here to participate in this to show our what we have in the Philippines. And because of this, we'd like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s for their help to the Philippines. It'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out here serving beside our Republic of Korea and UN sending state counterparts. And it's just an honor to be out here to relive the history and to be part of this great alliance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국방부는 앞으로도 매년 전승 기념 행사를 열며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백령도 서쪽 6km 지점 바닷속에서 소형 무인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5일 오후 2시 20분경 백령도 서쪽 6km 지점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선박이 어로 작업을 마치고 닻을 올리던 중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딸려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군부대에 신고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잔해는 지난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외형이 유사하며 내부의 엔진이나 카메라 등은 유실된 상태였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물체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바다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북한 지역에서 추락한 후 조류에 떠밀려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아직 명확하게 실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그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탄도 그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지만 최근 북한 잠수함에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돼
한미 공조 아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중고 골프급 잠수함을 1950년대 중반에 도입했고 무수단급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이미 국방백서에서 기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 사실을 비춰볼 때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정도로 합참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계가 있고 경제 문제 등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 전력을 현재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래식 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군은 2004년 6월 15일 이후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라며 북한의 담화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비난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 대해서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며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의 이견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2021년 초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좋겠다고 제시하고 우리 측은 22개 조건이 충족된 후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의논했다는 모 매체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사안을 중간에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안보 불안이 가중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때까지 협의하기로 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39대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의 장준규 대장이 취임했습니다. 장준규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병역 문화를 혁신해 국민의 군대로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윤 중의 보도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 장병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대를 만들겠다. 제39대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으로 취임한 장준규 대장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적과 싸워 이겨야 하고 안으로는 병역 문화를 혁신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결과로서 나타나도록 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장병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협조하고 행동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규 신임 사령관은 중동부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육군 제1야전군의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적 열망인 병역 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준규 신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21사단장과 특수전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인간적인 부대지휘로 전 장병에게 두루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근대적인 병역학습을 없애는 것은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전투력의 군대가 되는 길이라면서 전 장병이 개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일원이자 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군 보병학교는 이러한 리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급 간부들에게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 병역 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잘생겼다. 고생 많았다. 너를 믿는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군에서도 듣기 좋은 말은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입니다. 하지만 은연 중에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내뱉기도 합니다. 또 리더의 말과 행동은 조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육군 보병학교는 군의 리더인 초급 간부들이 올바른 리더 자질을 가지고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병역 문화를 이끌어가도록 열린 병역 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중소대장들과 부사관들이 병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동고동락하며 병사들이 병영 생활에 적응하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열린 병역문화 혁신 프로그램은 병역문화 혁신의 핵심 동력인 이들 청년 간부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야전부대의 병역문화 혁신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병역문화 혁신 프로그램은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신의 성찰하고 올바른 언어 표현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야전 배치 후 병역 문화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해서 제도와 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인권 존중 의식과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군 보병학교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16일부터 실시되며 야전 부대의 병역 문화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네, 최근 우리 군과 미군이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모시고 한미연합사단 편성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국권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오면서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사단이 이번에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건 어떤 취지일까요? 예,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내년 2015년 초에 주한미군의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2사단 뭐 있는데 이 한미연합사단은 선언적이고 전치적이고 국방적인 차원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의지를 넘어서서 네. 굉장히 그 전술적이고 작전적인 수준의 한미 양국군이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한다. 그리고 목표도 네. 구체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시에는 연합참모부부 시스템, 미군 투스타를 사단장으로 하고 원스타 한국군 원스타를 부사단장으로 하는 네. 그 시스템의 연합 참모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시에는 이제 또 비상시에는 한국군 기갑여단 수준이 즉각 임무에 투영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실제 뭐 전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연합 사단이 생기는 경우 뭐 사단이든 뭐 아니면 뭐 사령부든 어떤 규모로 이렇게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있었지만 평시에 연합 사단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최근 중동 사태에 갑자기 군사적 소요가 있을 때 다국적 군이 말이죠. 네, 그렇죠. 합동 작전이나 연합 작전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이 한반도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군이 말이죠. 한미동맹이 그 근대사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 성공적인 동맹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군사, 정치적인, 국방적인 차원을, 전략적인 차원을 넘어서 네. 이렇게 전술적인 차원에서 평시부터 가상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언어, 문화 문제뿐만 아니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장비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작전을 네. 한미군이 이러한 그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든지 네. 북한 지역에서의 민심을 우리 얻는 거라든지 그걸 민사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을 평소부터 작전 계획 또 훈련 네. 또 양국군의 문화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제조화되고 우리 그 뱃속에 피 속에 스며드는 어떤
한국과 미군의 양국군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술적으로, 작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체계화된 그런 뭐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번에 편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단이 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연합사령부하고 사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러고 사단이 생기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미연합사령부는 이제 한미 그 양국군의 군사 지휘 구조 하에서 이른바 한반도 전구작전이라고 합니다. 네.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political military 그런 폴밀이라고 하는데 정치 군사적 요인까지를 다 하는 그 전쟁 기획 수행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작전적인 전술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는 부대는 이제 전술 부대, 육해공군, 특히 주한 미군 이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합 사단이라는 것은 또 사단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이제 그 화학적 통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양국군의 그 임무 수행 절차라든가. 또 임무 한계, 또 지휘 통제 계통도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연합 사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UFG 훈련 할 때 그 높은 수준에도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실제 작전 현장 안보는 현장입니다. 네. 현장에 투여된 병력들이 지시된 임무를 100% 완수하고 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려면은 평소부터 연합작전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미군이 말이죠. 이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또 중동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런 거를 또 체감하지 않았느냐. 또 한국군도 앞으로 미군의 그런 전문적 역량을 배우고 말이죠. 이런 경험, 특히 민사작전 같은 이른바 안정화작전이라죠.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군의 우수성과 또 미군의 또 특수한 경험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굉장히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런 그 안정화된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들게 된 한미 연합 사단이 이제 새로운 부대니까 인원 편성도 새롭게 될 것이고 또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 창설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2015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참모부 형태는 다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그 어떤 구조적인 통합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연합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부도 말해요. 사실 그 군인도 사실상 결혼을 했지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런 같은 사고의 동일 축선, 임무의 동일 축선을 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화합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단도 그 참모부서를 우선 통합하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주기적인 그 상호 만나. 그러니까 지휘관이 누구고 하라는 건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 이사단이 이제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때, 전제로서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정과도 연계해서 앞으로 긴밀하게 이러한 연합사단 시스템은 그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 증진, 또 한반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새로운 실천화된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함께 한미연합사단의 창설 배경과 임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한미연합사단 창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